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안보정리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대통령실에 대한, 그리고 네이버 본사에 대한 테러 위협이 지금 경찰에 포착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정부에서 말이죠.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자, 의료 증원 확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선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의료 수요가 절대적으로 지금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필수 의료 인력 그리고 지방 의료 인력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두의 이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고통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의료 개혁은 늦출 수 없다는 거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한덕수 총리가 정부 이 관료들 책임 있는 이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성명문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굉장히 엄중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벌써 이제 내일이 19일이잖아요. 그래서 20일부터 이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료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반대하는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요 17일부로 이제 공천이 사실상 이제 완료가 됐고 민주당은 한 박자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찐명에 의한 비명 또는 친명 자객 공천 요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지금 양쪽 양당의 공청장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 이재명이는 결국은 쥐레밭을 밟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은요 지금 이제 낙제 정치를 맡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한 비약점 또는 A 마이너스 정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점을 아주 내놨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이 정경심과 결국은 북콘서트를 대구에서 열릴 예정으로 다 공개까지 해놨다가 이제 살짝 걷어들였어요. 이 꼼수, 뭐 뻔한 것이죠. 돈 벌려고 하다가 역풀 봐주니까 이제 더군다나 자기 남편 창당 자업에까지 들어섰잖아요. 이게 이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또또 돈탄핵이다. 정경심은 이미 그야말로 영창했을 때 2억 4천만 원. 그야말로 재소자들 중에서 최다 액수의 영칭을 받은 인간 아닙니까? 전부 돈에 아주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맨 먼저 이 대통령실에 대한 이 폭발물 설치 테러 위협입니다. 그래서 인천경찰청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집무실하고 네이버 본사, 여기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신고가 112에 접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범행 시점은요, 19일이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19일 2시로 예고되어 있는데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 해당 글이 쓰여져 있는 IP 주소를 추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범죄인을 지금 찾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글에 대해서는 이제 이 테러, 위협,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관련 내용을 서울경찰청에도 지금 통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찰은 이제 네이버 본사가 있는 분당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한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테러 위협 관련한 특이 동향은 찾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현장 수색은 종료한 상태고요. 경찰력을 네이버 본사에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테러 위협 크든 작든 장난이든 아니면 고도의 공작에 의한 것이든 간에 엄벌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주변에서 보는 경우는요. 적극적인 신고 체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요, 이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의식, 그다음에 이제 국민 모두의 이런 폐업에 대한 이런 비난 여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한 총리가 조금 전에 세종로에 있는 우리 서울 정부 청사죠. 여기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대국민 담화 내용. 이거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담화를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요. 맨 우측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재부, 행안부 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쭉 도열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그만큼 뭐냐. 이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이번 의료 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뭐이한 총리의 담화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 의료계 하라고 하면 우선 의대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있고 전공의들이 있어요. 요세개그 주인공들이죠. 말하자면 의료 파워에. 그래서 의사들도 의협에서 이미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행동을 하겠다라고까지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협회에서는요, 지금 이미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이제 의료인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직접, 이거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파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의대생들은요, 동맹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 휴학.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들. 전공의들은 뭐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들은 총 파업으로, 그리고 의대생들은 총 동맹 휴학으로, 그리고 전공의들은 사직으로 지금 이제 집단 행동을 가식적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우려, 즉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은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하고 의사가 모두가 다 심각하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총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기까지 한다.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수도권 원정 치료는 물론이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고통까지도 있다. 예. 그래서 필수 의료하고요,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지금 이제 의료진들이 지금 그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 소송 불안감, 여기에 지금 이제 지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예, 소송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예, 관련 법을 만들겠다. 이것도 정부가 약속했고요. 그리고 의료 수가가 좀 낮아서 고생하는 거, 이것도 의료 수가를 현실화시키겠다. 정부가 대책을 전부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하겠다, 이거는 집단 이익밖에 되지 않아요. 예. 자기네 이익 그룹의 이익밖에는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 건강은 완전히 내몰라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지금 70%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의료개혁,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예. 자, 그래서 이 의사 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대 정원은 98년도 증원한 이후에 27년간 단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약품업 이후에 정원을 감축해서 2006년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의료 수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늘지 않고,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가 그대로 되면 2035년도에는 1만 5천 명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안에 이 위기가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정원을 늘리면 이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노노,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예. 그래서 국내 최고의 이런 2천 명이 나오는 숫자는 정부 독단적 결정이 아니고 국내 최고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검증해서 만들어낸 수치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뭐 제가 보기에요, 이 오늘 대국민 담화 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저도 이런 거뭐좀 많이 일을 해봤는데 아주 잘 써진 그런 담화문이 아니냐. 이잘 썼다는 얘기는 뭐냐? 무슨 뭐 미사육으로 썼다는 게 아니라 잘 썼다는 얘기는 조목조목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아주 쉽게 설명이 잘돼 있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추진하라. 이렇게 의료개혁에 대해서 예, 윤 대통령이요, 지지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의료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렇죠, 연금개혁.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그야말로 여론이 무서워서, 표가 무서워서 칼을 제대로 못 뺐던 이 3대 개혁을 윤석열 정부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개혁할 때도, 그리고 이제 이 노동 개혁할 때도 그때마다 여론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여론이 지지를 해줘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개혁할 때마다 지지 여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그 해당 분야,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면 노동계, 연금개혁은 뭐 공무원들이겠죠. 예,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같이 의료개혁하면 의사들,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믿고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 아니, 그러니까 봐봐. 아예 수가 났다는 거, 아예 조정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 소송 부담이 없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아니, 의사들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데 뭘 불만이에요, 불만은.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지만, 의료, 대한민국이 이제 왜 이렇게, 아니, 과거에는 뭐돈 있는 사람들, 뭐 재벌들, 전부 일본하고 미국으로 가서 진료 받았잖아요. 암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암센터 가고, 일본의 암센터 가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미국, 일본,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예, 돈좀 있다고 하는 의사들이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의료의 이 퀄리티,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수준 달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전부 의대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인재의 균형적인 어떤 뭐, 이 재배치 문제, 이런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잖아요. 대학 내 대학 간의 균형적인 발전, 의대 분야에서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큰 학문의 투두리 안에서 의학 분야만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 이거 국가 인재, 이거 낭비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건 차치하고, 일단 이런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 의료 의사들은 지금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생명을 위해서, 아니 의사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빼는 의료 활동은요, 순 돈으로만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이 전관 예우받는 이 판사도 검사들하고 똑같아요. 이런 이제 직업 문화는 바꿔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대한민국 지금 3만 5천이고요. 1인당 GDP가 우리가 지금 일본을 금년도부터 완벽하게 추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문화 의식도 특히 의료 분야 이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다음에는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예, 공천이 거의 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단 딱 끝났어요. 이 기본 공천은 끝났고 이제 지역 재배치 문제. 왜냐하면 한쪽에 이 우수한 인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분산 배치하는 문제. 요것만 남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펜앤마이크가 말이죠. 아, 펜앤마이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CBS에서요. 김성태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도 컷오프 됐죠. 그다음에 이제 최재성하고 이 둘을 불러서 평가를 들어봤어요. 평가를 들어봤더니 둘다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최재성 의원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70점을 줬고, 민주당 이재명은 49점을 줬어요. 49점이라는 얘기는 과락이라는 얘기잖아요. 50점도 안 되는. 그리고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제 85점을 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50점을 줬어요. 이게 뭡니까? 50점도 과락이죠.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점수를, 이게 둘의 공통점은 국민의힘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이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은 공약한 대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시스템 공천에 집중됐다. 용산 공천이니 무슨 수직 공천이니 검사 공천이니 이거 안 했다 이겁니다. 오히려 용산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단수 공천보다는 주로 경선 쪽으로 몰고 갔어요. 예. 이게 시스템 공정의 특장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자, 우선 장동혁 사무총장 본인도 경선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50점, 49점밖에 못준 것은 바로 뭐냐? 예. 바로 찐명, 친명 공천에만 치우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과의 관계, 문명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문명을 왜냐하면 최재성은 이제 친문 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거 문명을 파괴하는 거다. 문명 정당을 파괴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이제 주류 세력들. 즉, 주류 세력은 뭐예요? 친명과 찐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희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락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주류는 이제, 국민의힘은 주류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주류의 희생이라기보다도 이제 원로들의 희생. 뭐냐? 아니, 김성태 원내도 김성태 의원도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내가 딱
이 선당 후사하겠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끝까지 나오는 것처럼 가다가 막판에 딱 내려가지고 철회한다. 예, 출마를 갖다가 철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왜냐? 내가 한번 출마한다고 뛰어다녀봤더니 후배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예,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검사 공천이나 측근 공천이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오래 했는데 보니까 그러한 수직적인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이 나름대로 잘 되더라. 요렇게 해서 또 지금 김이저 김무성 전 의원도 출마를 철회했어요. 이 정도로 그 원로들의 희생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아니 박지원 같은 인간이 지금 나와가지고 말이죠. 꼭 당선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요인들. 자,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맞게 된 것이 바로 뭐냐. 그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까지 돌리면서 문학진 의원한테 너 내려와라. 예, 형님 꼴찌예요. 요 얘기한 거. 형님 꼴찌가 아니라 이재명이 지가 꼴찌 한 것이죠, 지금. 예. 요게 가짜 여론조사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왜냐? 이 문학진이가 한겨레 기자 출신이고 운동권인데, 문학진이가 그래서 여론조사나 하려면 이제 안규백이가 전략공천위원장인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안규백한테 전화했더니, 아, 형님 무슨 소리야. 우리 돌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규백이가 뭐라 했냐. 아, 경기도가?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가 이 얘기는 경기도 팀 누구냐? 바로 정진상의 옥중 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실세가 누구냐? 정진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학진 의원이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를 심으려고 그러냐? 안태준 전 GH 부사장, 경기도주택공사의 부사장, 경기주택공사. 여기를 지금 시키려고 지금 문학진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아주 이재명이가 아주 개망신을 당한 것이죠. 예. 그래서 당 원로들, 권노갑이라든가 이강철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창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지난 14일 날 밤에 심야에 성명문을 내놓아가지고 이거 철회하라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심판론이 더 앞서가는 여론에서 현 정부 심판론이냐 이재명을 심판해야 했다. 그래서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다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망한 쪽방만 차는 공천이 됐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문학진한테 전화를 걸은 거, 예, 문학진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출마하지 말라고 한 거. 이게 이재명이가 바로 지뢰를 밟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총선 성적표도 굉장히 나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그, 이 정치평론가들도요. 그동안에는 정권 심판론에 안주만 했었는데 지금 보는 거 보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재명 심판론 쪽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선거에서 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커진다. 아, 이러한 지금 예, 분위기로 지금 예, 급변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양지만 뜯는 친명들 때문에 예, 양지만 찾는 이 찐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명계 지역구의 자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보좌였던 사람들, 지난 8월 달에 9명을 특별보좌했는데 이게 이제 이그 뭐라 그럴까요? 스펙용, 총선용 스펙 쌓기 논란을 야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9명 중에 7명이 총선에 출마해요. 이게 다 찐명들이라는 겁니다. 예, 찐명들. 그래서 송파울에 출마하는 송교 특보를 제외한 6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로 지금 자객 출마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박균태 특보, 이건태 특보, 이게 이제 대장동 변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박균태는 민주당 이용빈 의원 지역구, 그리고 이건태 특보는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지역구, 여기를 지금 출마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정진욱 특보는 윤영덕 의원 지역구, 그리고 김문수 특보는 소병철 의원 지역구, 그리고 안태준 아까 특보,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문학진 하다가 안 되니까 임종성 의원 지역구, 임종성이 요새 이제 의원직이 박탈됐잖아요. 예. 그리고 진성범 특보는 이현욱 지역구에 출마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라인 인사들,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2년 내뒀던 경기도 라인 인사들도 출마를 지금 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면서 자객으로 출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비서관 출신인 목용종 당대표실 차장은 비명계인 신동근 의원 지역구에 인천 서구을 그리고 성남시에서 대외협력 팀장을 지낸 천경배 당대표실 국장은 서삼석 의원 지역구,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여기에 출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주 난리가 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밀실 공천, 사공천을 하는 거예요. 네, 요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경심 지금 그
이 출판 기념에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이가요, 이게 본래 지금 이제 북 콘서트를 열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느닷없이 접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결국 자기 이제 남편 조국의 창당 자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에서요, 깊은 절망 속에서 걸어올린 정경심의 희망 이야기, 길어올림. 딱 그래서 요책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옥중에서 자기 옥중 생활하면서 쓴 글을 모아 놓은 책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요 얘기고요. 희망은 한 말이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요거는 이제 시집인 거죠. 예, 시집. 요 콘서트를 갖다가 2월 24일날 토요일날 5시에 대구에 있는 음악다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접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예. 자, 요거를 접은 이유는 뭐 뻔한 것이죠. 여론이 이제 안 좋으니까 접은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책북 콘서트는요, 이 출판사하고, 출판사에서 요거를 이제 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접기로 했다. 왜 접기로 했느냐? 지금 이제 그 조국은 지금 창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딸은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지금 많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접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은 보리 출판사에서 출판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서문시장에 있는 심심잡화점하고 심심잡화점 앤드 심심책방이 있는데, 요 둘이 이제 공동으로 기획해서 북 콘서트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북콘서트에서 딸 결혼하는 얘기, 조국 신당 얘기, 그 다음에 이 유죄를 받은 얘기, 이런 걸좀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오해의 소지 때문에 이거를 접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돈벌이 났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접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죠. 이 사람들 노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추접신 인간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조국이,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래서 이거 북콘서트 우리 국민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거니까 개정을 안 해요. 자, 이건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